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 녹취 파일에 대한 진실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. 임 전 사단장은 구명 로비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. 녹취 파일에 등장하는 당사자도 의혹을 부인했습니다. 홍석준 기자입니다. 해병대원 순직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공수처는 최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 로비 의혹을 제기한 공익제보자 A씨로부터 통화 녹음 파일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A씨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공범인 이모 씨가 지난해 8월 나눈 통화에는 이 씨가 임 전 사단장 구명을 위해 로비한 것으로 의심되는 말이 나옵니다. 임 사단장이 사표를 낸다 그래가지고 걸어왔더라고. 그래가지고 내가 절대 사표 내지 마라. 내가 VIP한테 얘기를 하겠다. 원래 그거 별 3개 달아주려고 했던 거잖아. 위에서 금 지켜주려고 했다는 건데 VIP 쪽에서. 그렇지. 앞서 이 씨와 해병대 출신 경호처 관계자 등이 지난해 5월 임 전 사단장과의 골프 모임을 논의한 단체 대화방 내용이 공개되며 구명 로비 의혹이 제기됐습니다. 해병대 출신인 이 씨는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 주가 조작 사건에서 컨트롤 타워로 지목된 인물로 일각에선 이 씨가 임 전 사단장의 구명을 도운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옵니다. 이 씨는 통화 내용 속 VIP가 김건희 여사가 아닌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임 전 사단장도 이 씨와 한 번도 통화하거나 만난 사실이 없다며 반박에 나섰습니다. 그러면서 지난해 7월 28일 사의 표명 전후로 어떤 민간인에게도 그 사실을 말한 바 없다며 구명 로비가 있었다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해병 순직 사건 이첩 관련 결재를 번복한 7월 31일 이전에 이뤄져야 한다고 로비가 시기상 불가능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. 이 전 장관 측도 구명 로비는 금시초문이라며 7월 31일 전으로 대통령실을 포함한 그 누구로부터 임 전 사단장을 구명해달라는 이야기를 들은 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. 공수는 VIP가 누구를 지칭하는지, 이 씨가 실제로 로비했는지 등을 수사할 계획입니다. 연합뉴스TV 홍석준입니다.